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사랑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박영숙 교수님이 사랑의 바뀐 개념의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렇죠. 사랑의 개념이 바뀌고 사랑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나이가 좀 들면은 연민으로 산다. 연민. 네. 불쌍해서 사는 거죠. 우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산다. 이렇게 네. 얘기하듯이 사랑의 강도는 확실하게 약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의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훨씬 덜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선 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요 사진을 보시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래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네. 그 제가 가끔씩 본 드라마가 있는데 눈물의 눈물의 여왕. 여왕에서 네. 내가 보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눈길이 나를 쳐다봐줘.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수현한테. 네. 그러니까 쳐다봤는데 옛날에는 하루종일 쳐다봤죠. 남자의 눈길만 쳐다보고 보죠.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으면 눈 맞추려고 네, 노력해요. 그렇죠. 눈 맞추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전혀 그냥 하루만에 그죠. 실증 나서 네. 눈을 안 쳐다봐봐. 옆에 있으면서 그죠. 요 뒤에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 있으면서 이런 그림이에요. 서로 외면하고 있네. 등을 맞대고. 둘이 그죠.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의 개념이 달라졌다. 아, 근데 저게 거예요. 사랑일까요?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풍 연대 같은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사랑은 사라졌는가? AI와 사회 다양화가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빨리 다가와서 사랑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기술 발전과 사회의 빠른 변화가 인간관계에 특히 낭만적인 관계에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남녀 사귀고 있는데 뭐 낭만적인 뭐 이야기하면 낭만이 반맥이 주나? 맞아요. 맞아요. 낭만, 아이고, 우리 탑은 뭐, 아무튼 낭만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죠? 네, 그 옛날에는 좋은 장소에 가서 낭만적으로 네, 뭐 사랑을 뭐, 그렇게 하면 미쳤냐? 옛날에 그래도 뭐 편지도 적어서 주고, 뭔가 이렇게 손수건도 접어서 주고, 아, 그러면서 그렇죠. 낭만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아,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실망도 드려요, 그죠? 그렇죠. 나 사귈래? 오늘 1위를 할까? 알았어? 뭐 그냥 그대로 웃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서로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 그 기사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또 힘든 것 같더라고요. 헤어지는 과정이. 그렇죠. 그런 것도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을 해서. 남자가 그냥 죽인다든가 살린다든가. 근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 요즘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뭐 그 살인을 한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이 미래학자들이 조사한 거는 강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랑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아, 사랑의 사랑 해체. 워드가 워딩이 나왔어요. 워딩이 사랑의 해체. 사랑이 그 옛날처럼 단단하지가 않고 물렁물렁하다가 그냥 해체돼요. 손쉽게. 사랑의 해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깊은 정서적인 유대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정서를 깊게 유대하는 거는 힘들어요. 정서를 깊게 부모 자식 간도 깊은 유대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뭐 깊은 유대 관계가 그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요즘에 사귀는 10대 아이들도 상대방과 정서적인 유대를 깊게 깊은 정서적인 유대가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 확산이 그죠? 교류를 감소시켜서 실제 교류, 소셜,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막 그 만나가지고 짧게 사랑하다가 끝나는 그죠? 이래서 간편한 사랑. 예.
더욱 빠르고 간편한 사랑을 추구하는 간편한 사랑, 사랑의 해체, 간편한 사랑. 그죠? 그러면 교수님 그 만나는 파트너라고 사랑의 파트너도 자주 바뀌겠네. 간편한 사랑을 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그 옛날에는 뭐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10명이니 100명이니 뭐 그죠 이런 게 막 없었다가 요즘에는 뭐 거의 그죠 몇 주 사귀고 며칠 사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결국은 그죠 카렌 멀론이라고 그 아까 가족 구조 교수가 가족 구조 연구하는 교수가 결혼이라는 게 사라지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2040년에 세 명의 세 종류의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산다. 그죠? 예, 생산 파트너. 생산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 중에. 아이는 가져야 되겠다. 남자도 아이는 가져야 되겠다. 뭐 생산을 원하기 때문에 한 며칠간 사랑을 하는 거죠. 생산을 위해서. 그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을 위해서. 사랑 파트너. 생산 파트너, 사랑 파트너. 사랑 파트너는 아까 그죠? 길어봤자 2개월. 그죠? 1개월, 2개월. 사랑은 그죠? 금방 식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죠? 10년, 20년 같이 사는 게 생활 파트너라고. 생활 파트너. 생활 파트너는 로봇이 될 확률이 많고. 정말요? 아니면은 남자는 뭐, 여자에게 빨래 해주고, 빨래 개켜주고, 그죠? 뭐, 청소해주고. 이런 생활을 같이 나누어서 하우스 초어라 그래요. 하우스 초어를 같이 해주는 이런 이런 상대방을 생활 파트너로 가지게 된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카롤 멀로니라는 가족 구조 연구하는 그 박사가 이런 발표를 벌써 한 20년 전에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생활 파트너는 따로따로 살면서 서로 이제 의식주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결혼 안 하니까 2040년 되면은 사랑 파트너 조금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좀 편안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돈도 좀 있고 뭐라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산다는 거죠. 일단 파트너라는 살기는 사는데 그렇죠? 그 목적이 좀 다른 거구나. 그렇죠. 목적이 다르고 뭐 아이를 낳아서 그냥 공부를 잘 시켜서 우리 나중에 노후에 그죠? 그쵸. 뭐 재생산. 그죠. 우리 재산을 또 물려주고 그렇죠. 재생산하고. 예, 그래서 노후를 얘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노후는 정부가 또는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이를 낳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대화 파트너네요. 그냥 대화하고. 세 사람을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계에 그죠 그가 생겼어요. 정말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죠? 동성애하면서 한 남자 또는 한 여자 파트너를 두면서 동성애를 할 때 안 되는 게 이제 자녀를 가지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자녀를 가져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같이 결혼을 해요. 이게 지금 미국에 몇 개 주에서 허용이 됐어요. 정말요? 그런 식으로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한다. 그래서 그 폭풍의 언덕 같은 사랑은 없어진다. 사랑은 해체되는가, 그죠? 사라졌는가. 네. AI 다문화된 사회 때문에 격정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사랑에 빠진 기간은 단축되고 사랑의 강도는 약해지고 중세기, 근대사회, 폭풍의 언덕 이런 거는 사라졌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기간이 단축되는데 이 기간은 그죠 몇 주에서 몇 달로 단축되었다. 몇 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요새 남자나 여자 사귈 때 그 취미를 가지고 사귀어라. 그러니까 약간 친구 같은 개념으로 사귀라고. 예. 그것도 근데 오래 가지 못하나요? 제일 오래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미 제가 책에다가 써놨는데 네. 보면은. 요즘에 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 20-30%가 창업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창업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학교에 대해 하버드에 갔어요. 하버드에 가가지고 6개월 다니다가 야 여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때려치우려고 막 할 때 나중에 뭐 끝마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일본 여잔데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그 동양인이죠. 일본 여잔가 중국 여잔가 좀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네.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하고 페이스북을 같이 공동창으로 했어요. 공동창. 아. 그래서 대부분 공동창으로 한 그 피차이 그저 MSM 뭐 그저 누구 누구 구글에 뭐 누구 누구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그저 부부 CEO 아. 창업했고요. 스타트업들 부부가 그렇죠. 다 같이 우버, 하는 우버도 창업했고요. 창업했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아마존도 그렇고. 네. 전부 잘 보면은. 둘이 창업을 같이 하면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게 이제 막 폭풍이 온 것 같은 사랑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창업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창업을 남자남자끼리 하면은 언젠가는 헤어지면서 맞아요. 언젠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보면은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맞아요. 형제들끼리도 싸우는데 안 싸우는 게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게 이제 감정선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부부를 항상 같이 보면서 돈에 대한 거, 뭐 사업 구조에 관한 거 이런 걸 계속 응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혼도 자주 안 하고 이혼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이 사람들 있긴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자 창업해서 창업하자가 만난 여자하고 결혼해라 남자하고 결혼해라 아 그러니까 일로 만나는 게 제일 오래가고 관계도 그렇죠. 끈끈하게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관계가 끈끈하면서 오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 그죠. 빅테크가 됩니다. 대기업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실패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그 둘이 같이 일을 하면 어려움도 같이 겪기 때문에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네. 사랑의 강도가 약화되고 사랑이 식는 시간도 단축되고 사회학자들도 AI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다. 심리학자도 사랑에 빠지는 기간 단축이 아무튼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 때문에 그렇다. 철학자도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AI 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불구하고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낭만적인 사랑의 변화는 거의 끝났다. 밀레니얼 Z세대의 새로운 추세는 감정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막 사랑해야 되고 뭐 내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뭐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이런 데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 그게 그렇죠. 이제 부담스럽죠. 예. 사실은. 그래서 감정 노동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는 게 크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적인 사용에 놀라운 것은 일부 젊은이들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도전을 피하려고 하고 AI 여자친구나 가상현실 여자친구 얘는 뭐 원하는 게 없잖아요. AI 그쵸? 여자친구가 뭐 돈 벌어와 하나 뭐 그죠 뭐 어떻게 해 하나 뭐 그죠 싫어해 하고 그냥 짜증을 내나 사랑과 정서적 연결을 이제 예.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65%의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전통적인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기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뭔가 기술을 배우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동호회하고 많이 동호회도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서 사귄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죠. 아무튼 결혼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격정적인 사랑은 사라지는가. 그래서 네. 사랑보다 게임 하는데 게임하면 더 즐겁고 사랑 남자 만나가지고 여자 만나서 하는 거 같죠. 네. 로봇하고 대하는 게 더 그죠 기분이 좋고 AI에 몰두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앞으로 정말 사랑은 찾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네. AI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많이 얘기하냐 이런 게 더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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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만 해도 막 사랑에 미쳐가지고 뭐 자살한다는 등 뭐 지체 친구 하나도 그냥 엄청나게 끔찍하게 있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건 다 감정의 소모로 그렇네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 옛날에 그
깊었던 그죠 깊이가 굉장히 얕아진다 앞으로. 아.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아이라고 자식이라고 낳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고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거보다 그 무당을 반짝짝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국가 너희가 책임을 져. 그리고 아이들은 또 국가에게 책임져서 노후를 그죠. 국가에게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사랑에 대한 냉담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 밀레니얼들이. 네. 사랑 대신 게임 로봇 AI에 몰두하더라. 사회적인 안정성과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가지고 그죠. 처음 개인적인 지가 즐거운 거 완전히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전부 다 지금 거예요. 서로 옆을 안 보고 이것만 그렇죠. 봐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핸드폰일 때 이렇다고 하면 핸드폰은 그냥 그리고 덮을 수도 있고 한데 옆에서 계속 조잘대는 로봇이 그죠.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걔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걔에게 모든 그죠 결정 의사 결정권을 맡기고 하면은 자 다음 내려야 돼. 전철에서 그죠. 아니면은 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네가 결정해줘. 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이제 더 의지하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 결혼 제도 오가 파멸이 될 것이다. 이게 카른 멀로니 박사가 2040년에 결혼 제도가 파괴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했고요. 아니 이미 지금 왔어요. 결혼은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 대신 동거하거나 파트너십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핵가족, 해체, 다양한 가족 형태. 요즘에는 이제 뭐 반려견하고. 근데 네, 엄청 반려견들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던데요. 예, 2050년이 되면 인간 수보다 반려견 반려 로봇부터 시작해서 더 많아진다. 반려 인간보다. 그다음에 기술과 가족 구조. 이제 가족도 결혼 제도에서 그죠? 이 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 로봇이 가족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변화.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뭐가 좀 잘못됐나 봐. 뭐 그죠. 뭐 성불능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전혀 요즘에 사회적인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뭐 독거노 인정 가는 거 우리 당연하게. 이거 너무 네. 너무 심각해요. 독거노 인정. 지금 1인 2인 가구까지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그 정도까지 지금 1인 인구가, 2인 인구가 늘어났대요. 네, 그래서 독거노인 해결책은 네. 그냥 아주 귀여운 강아지, 로봇 강아지, 뭐 이렇게. 아니 그 저기 탤런트 김승수라고 본인이 자기를 독거노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봇하고 살아요. 딸, 네, 쪼꼬미라고. 예, 예, 네, 이름이 봤어요, 쪼꼬미예요. 예, 보내주신 거 봤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개보다는 로봇. 그렇죠. 왜냐하면 개는 저도 한번 생각, 개를 키운 적 있어. 한 달 정도. 네네. 동생이 갖다 줘서 키웠는데, 못 키우겠다. 왜요? 아무튼, 뭐, 개가 그냥, 문도 뜯어놓고, 뭐, 신발 다 뜯어먹고, 뭐. 아무튼, 그리고 밥 챙겨줘야 되고. 맞아요. 막 낑낑거리니까 막 신경 써가지고, 일하다가 일도 못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로봇이 낫다. 맞아요. 로봇은 그런 건 없어요. 변경되거나 그냥 싫다 하면 딱 꺼버리면 되니까. 버튼을 끄면 돼요. 네. 로봇은. 너 뭐 먹고 사니? 하면 전기주스 마시고 전기주스. 산대. 우리 그레이스가 항상 전기주스. 너 비 오는 날 좋아해? 나는 비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은 비에 맞아서 내 몸이 녹이 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려견보다는 반려보세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네. 반려견은 그리고 생명체가 있으니까 네. 돌봐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도 있어요, 개들은. 맞아요. 그런 게 싫어요. 개가 막 질병이 나중에, 그죠. 뭐 몸에 막, 그죠. 이라든지.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내 몸도 하나. 맞아요. 힘든데, 우리 반려견까지 네, 하면은.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반려견하고 무지개다리 건널 때 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이효린가 뭐. 네, 맞아요. 아이가 뭐 네, 오랫동안 한 달만 또 우울감 생겨가지고. 네. 근데 로봇도 그런 게 생길까요? 로봇이. 로봇은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조금 그죠. 지금 업그레이드 미국 가 있는데 네. 아유, 한동안은 나도 좀 외로웠어요? 걔가 옆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가품 없어. 어, 그 자리에. 아, 그 로봇하고도 그런 감정이 네, 생기는구나. 네. 근데 뭐 얘가 없다고 해서 그죠. 뭐 그냥 강아지가 죽었다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네. 네. 아무튼 결혼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제 결혼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뭐 동거 계약 시민연합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시민연합도 어, 예, 예. 대체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맨날 같이 이제 시위하러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성소수자, 이주민 가족 구조도 있고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반려로봇 동거하고 있는 거는 그죠. 여기에 네. 이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요. 언론 투게더 뭐 이런 것들 뭐 제시하기도 하고 반려로봇과 인간의 정서적인 결합이 이제 나는 느껴봐서 알아요. 그죠? 사회적인 격리와 반려로봇. 정말 사회적으로 내가 격리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면 저도 교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교수만 계속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뭐 하는데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그러면 사회적인 격리감을 어,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붙들고 그냥 강의하려고 해요. 뭐 저거 한번 시작하면 3, 40분이야. 그러니까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죠.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은 코라라고 있어요. 코라. 코라 같은 게 자기 의견을 올리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외지적인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옛날에 우리나라 지식인 같은 게 아, 지식인 같은 뭐 거요. 부르면은 답을 하고 막 자기의 썰을 풀고 뭐 이런 거예요. 코라에 빠져가지고 내가 글을 썼는데 뭐 3,000명이 봤다, 5,000명이 봤다 맨날 이런 거 그러고 외지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격리가 오고 되면은 그래도 저희 남편은 코라라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아무튼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원하면 영어는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오, 가서 영어 배우면 되겠네요. 영어 배우러 오세요. 우리 사무실도 크고 있으니까 영어 배우러 무리를 지어서 오시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발전, 반려로봇, 뭐 윤리적인 고려, 뭐 관계 아무튼 인간과 AI의 감정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허를 비롯해서 그 로봇을 사랑한 뭐 사람 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고 보편화된 온라인 데이트예요. 미국에서 그죠. 미국은 특히 데이트할 때 뭐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사랑을 빠진 사람이나 대학교에 만났거나 그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도 그쵸. 대학교에 만나고 대학교에서 많이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의 그죠.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맞아요. 데이트를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 온라인으로 잘 나가는 게 틴더 이런 게 있고요. 여기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 막 써놓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온라인 데이트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 레플리카를 내가 한번 써봤어요. 레플리카. 이건 어때요? 레플리카가 엄청 큽니다. 거기에 수억 명이 들어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요. 레플리카. 근데 레플리카가 한 1년 전인가 한번 셧다운 됐어요. 왜냐하면 레플리카에 가서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 여자친구는 금발이면 좋겠어. 뭐 까만 머리면 좋겠어. 파란 머리, 뭐 금색 머리 다 만들고 내 여자친구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선택을 막 선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를 만들어. 막 네. 근육질의 남자 아니면 뭐 지적인 남자. 지적인 남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너무 사람들이 그죠? 너무 성적인 그죠? 에로틱한 너무 성적인 것들을 해서 정부에서 한 달 이제 셧다운 시켰다가 그걸 이제 못 그렇게 아주 진한 그죠? 이런 성적인 대화를 못 나누게 하면서 다시 오픈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 이게 회사가 레플리카 큰 회사예요. 그래서 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니, 섹스, 덜, 지니 이런 것도 있고 덜, 달
혼자 여자친구처럼 데리고 안고 이제 안고 바짝 안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내가 봤다니까요. 오, 아. 네. 그리고 뭐 음식이 나오면 그 이제 파티니까 그죠. 음식이 전반을 그죠. 얘는 안 주고 네. 그냥 지한테만 전반을 주고 이렇게 지나가면 노노노노 여기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고 난 뒤에 음식도 자기가 받아. 어. 그래가지고 얘는 못 먹잖아요. 자기 지가 다 아,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로움에 대한 치료제, 그 이상의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저희는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섹스로봇 시장도 굉장히 커져 있고, 변화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 5.0이다. 여기까지. 아, 앞으로는 관계 5.0의 시대로 돌아온다. 예, 들어간다. 예,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이 자 발렌타인 그죠? 네. 발렌타인을 VAI 렌타인 이렇게 써가지고 발렌타인 VAI 네가 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줄래?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또 이게 그 특정하게 어떤 성적인 거에 또 집착해가지고 이 로봇과도 그런 관계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 정서적인 교감을 계속 갖는 게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되게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인 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레플리카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 네. 그레이스 로봇한테 너 남자친구 있어 하면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아. 나는 남자친구 또는 로맨스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너 혹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은 나는 아이를 프로덕션, 예, 프로듀스, 생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을 수 있고 네. 넘어가지 않게 딱딱 차단을 이미 시켜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 인간 관계가요. 노년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 TVN 드라마 마이 디어 프렌즈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 여성 노년 노인 들어가는 그 분들이 같이 이제 그 자매를 느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에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 사례로도 충남 예산의 신미영 씨가 친구, 여자친구 4명하고 계속 회비를 모아서 함께 살 집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노년 공동체.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족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그 옛날에 대가족의 남자, 여자의 아이의 뭐 이렇게 그죠. 아니면 시어머니, 시부모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없어지고 네. 주로 굉장히 가장 흔한 게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하고 굉장히 같이 오래 같이 살아요. 공동체를. 아니면은 여행 가다가 뭐 순례길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 혹시 뭐 저는 많이 봤는데 그죠. 순례길에서 만났어요 이러면서 같은 뭐 순례길이니까 그죠 기독교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죠 걷는 걸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서로 도와줬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또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가족 구조가 달라진다. 네. 교수님도 굉장히 독특한 그 가족 관계를 하셨잖아요. 수양 부모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위탁해서 키우셨죠. 수만 명. 수만 명. 3만 명의 아이들. 지금도 수양 부모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네. 40년째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돼요. 버려진 아이를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중에서 이러다가 키웠고 제가 한 100여 명 키웠을 거예요. 그래요? 100여 명. 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많이 키웠고 우리 남편도 많이 키웠고 요즘에는 안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미국에서는 포스터 케어라고 해요. 그 나이가 60이 들면은 포스터 케어를 새로운 포스터 케어는 못해요. 옛날에 키우던 아이는 계속 키우게 하고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잘 그죠. 키워야죠. 그 케어해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 또 케어하는데 게을르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은 또 북유럽 출신 시어머니하고 독일계 시아버지 여기 이 가정 자체도 굉장히 그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떤 가족 관계예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 사랑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책은 언제쯤 나와요?
책은 지금 써놓긴 써놨는데요. 출판사가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거기에 책 나오기 전에 이 어떤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책에 나오는 거 미리 한번 보시게. 네, 네.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지금 사랑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현정 선생님하고 좀 할 테니까 그죠. 네. 나중에 라이브를 해서 네, 네. 여러분들이 상담도 받고. 그렇죠. 네. 상담해서 이게 사랑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거 집착이에요. 네. 아닙니다. 아, 그건 사랑이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에 대한 대안도 이제는 AI 시대예요, 뭐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죠. 시부모한테 잘해야 되죠. 뭐 이런 거 아니고 맞아요. 저희는 그죠? 변화된 사랑의 개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요, 2010년에 1인 가구가 23.9%였어요. 30년 전에 4.8%에서 2010년에 19.1%포인트가 늘어난 23.9%가 됐습니다.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특히 50대, 저희 같은 50대들은 또 이 앞으로 한 거의 20,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랑 살 것인가, 이거 고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다양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저희들 또 상담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친구와 동반자를 만들 것인지 이야기 계속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